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꽃밭에 와서 눈 맞춤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3일 동안 여기를 못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물을 듬뿍 주고, 일기예보가 내일 오늘도 한 50%, 내일은 60% 비가 온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물 마름이 조금 잘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주고 가느냐고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진짜 물을 듬뿍 쳤더니 물 먹은 아이들이 아주 힘그럽습니다. 아우, 예쁘죠? 샤스타데이지 볼수록 매력있고 예쁘답니다. 아유, 꼬리풀도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핑크색 여기 팡팡 터진 거 보이시죠? 아유, 예뻐.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게 디기탈리스 같아요. 이런 잎을 보면 디기탈리스 같아요. 작년에 제가 씨 뿌려놨던 게 아마 올해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꽃이 점점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 대머루. 지금 하얀 대머루, 요게 하얀색인지? 대머루가 지금 잘라줬더니 아직 꽃이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꽃 보여주기 엄청 힘드네요. 한번 싹 잘랐더니 아직 꽃은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요 빨간색 대머루는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아유, 예뻐요. 진짜 요 다할리아 보세요. 얼큰이. 다할리아. 아, 정말, 존재감 있습니다. 완전히, 저희 꽃밭이 꽃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요 다할리아 요게 하나 꽃피물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다르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얘는 아주 빨갛게 아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할리아. 베른 다할리아. 얘가 노란 공이거든요. 노란 공이가 얘가 이렇게 옆으로만 뻗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또 서서 크기도 하더라고요. 노란공이 엄청 많이 속해졌어요. 지금 이제 델피늄도 이제 색깔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보라 색깔이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오면은 그때는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노란 페랭이도 피기 시작했어요. 노란 페랭이. 아이고, 예쁘다. 노란 페랭이도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요것도, 요거는 플록스인데, 플록스 얘가 키가 안 컸거든요. 작년에 조금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키가 큰지 결코 키가 적지 않습니다. 오, 외성종 플록스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키가 지금 제 허리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 꽃 피면 엄청나죠. 또 아주 여기 보세요. 가지마다 아주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자이어 펜스템은 점점 얼굴이 빵빵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자이어 펜스템은 요거는 월동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카네이션을 제가 30개 넘게 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애는 살아나고 이렇게 가는 아이는 어쩔 수 없네요. 가는 아이는 잡지 않습니다. 남의 편입니다. 이렇게 또 잘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서 꽃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유, 물을 듬뿍 먹은 목마가래 정말 예쁘죠? 이렇게 그마는 여전히, 아우, 얘는 술 진짜 엄청 많이 보여줘요. 꽃 인심이 엄청 좋습니다. 이제 꽃대 또 잘라주면 꽃이 계속 올라옵니다. 매력 있어요, 그마. 아, 요 그마 진짜 한번 강추합니다. 요 그마 좀 한번 키워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아유, 비댄스도 이제 점점 꽃이 많이 펴주네요. 아주 나지막하게 앉아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아게라톰도 이제 여기서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됐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꽃이 점점 이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드디어 요 장미가 활짝 폈습니다. 요렇게. 아유, 예뻐. 진짜 완전히 오렌지 색깔이에요. 색깔이 진짜 실제 인물이, 실제 색깔이 훨씬 예뻐요. 와, 진짜. 아주 진짜 한 뼘도 안 돼요. 얘 키가 지금 한 뼘도 안 되는데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드디어 이쪽에도 웨딩찔레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유, 꽃 웨딩찔레 진짜 예뻐요. 아, 웨딩찔레 꽃이 진짜
환상적이랍니다. 이쪽에는 지금 너무 멀다 보니까 얘네들을 물을 제대로 못 줘요. 그래서 제가 퍼다가 보주기는 하는데 양이 안 차죠. 듬뿍 먹여야 되는데 물을 못 먹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미들이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꽃이 그냥 그래도 목말라도 꽃들을 예쁘게 보여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웨딩찔레, 이거는 흰색 겹찔레고, 여기도 웨딩찔레. 요거는 지금 분홍찔레거든요. 분홍찔레인데 얘도 옮겨오면서 상당히 몸살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해서 이렇게 올려졌는데 이제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얘도 꽃 엄청 많이 보여주거든요. 나무도 성장세도 좋고. 아유, 얘는 진짜 요 담장을 아주 완전히 다 장악할 듯 아주 키가 엄청 큽니다. 요 분홍꽃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겁에 나 보세요. 얘는 지금 화분에 담아놓은 아이예요. 꽃 한 차례 피고 난 다음에 싹 잘라줬더니 또 이렇게 꽃순이 올라오더니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예쁘죠?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그래서 얘는 자라오면 이제 제가 이제 장마철에, 지금 하면 조금 힘드니까 장마철에 여기다가 얘를 잘라서 계속 묻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번식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줄기가 뻗어오면 희무지를 해도 돼요. 휘어서 꽂아놔도 얘는 꽃을 잘 사니까 또 꽃도 잘 보여주고. 아우, 예뻐. 정말 예쁘죠? 이제 지금부터 잘라줘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게 은남극화거든요. 은남극화가 엄청 큰데 제가 한번 잘라줬어요. 얘가 키가 엄청이 크고 이렇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격가지에서 이렇게 격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싹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잘라주면 그러면 요 아이들이 밥도 풍성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새순은 이렇게 잘라주면 얘가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자주 지금 잘라주고 또 올라오면 또 잘라주고 그러면 꽃을 아주 풍성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라줘야지 요 줄기도 아주 짱짱하게 야무지게 올라간답니다. 어머, 요거 뭐지? 요거 뭔데? 벌써 꽃대가 올라와요? 얘 아스타인 줄 알았더니 아스타가 아니고 얘 천인국 같아요. 아, 천인국. 얘 아무래도 천인국 같은데? 저는 여태 얘가 아스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꽃대 올라온 거 봐. 어머, 얘 그럼 월동을 했나 보네요? 얘 또 관심 대상입니다. 어머, 어머. 지금 꽃대 보고 얘가 뭐지? 저는 계속 아스타고 잎이 또 다르긴 하다. 얘는 천인국이고 아스타예요. 아스타 역시 이렇게 순이 올라오면 잘라줘야 돼요. 자꾸 잘라줘야지 얘네들이 지금 얘는 키가 안 크거든요. 얘는 한 두 뼘 정도 돼요. 키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즉시 계속 잘라주면 얘도 밥도 풍성하고 아주 예쁘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스타들을 여기다 다 심어 놓으셨나 봐요. 얘는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병이 났네요. 얘는 뭐지? 왜 병이 났지? 아스타 이런 아이들은 좀 잘라줘야 돼요. 요거는 지금 부처님 꽃인가 뭔 부처님 꽃인가 좌우지가 그러거든요. 얘네들은 안 잘라줘도 돼요. 얘도 키가 엄청 크기는 하는데 요런 애들은 알아서 이렇게 겹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커진답니다. 얘는 아마 스키비오 뭐지? 아유, 걔 이름 뭔데? 스카비오산가? 걘가 봐요. 얘도 월동을 해서 깨어나는데 여기다 심어 놓으셨네요. 이제 꽃들이 피려고 하니까 요런 아이들 존재감을 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이, 우리 블루베리 보세요. 블루베리, 얘가 왕 엄청 굵은 아이인데, 그렇게 알이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유, 한 컵은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화 종류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쑥부쟁이인 것 같은데, 쑥부쟁이 아니면 구절초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요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잘라서, 요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바싹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잘라서 요건 또 꽂아놓으면 또 하나의 모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좀 큰 아이들 이렇게 잘라주면
요 아이 다시 꽂아 놓으면 돼요. 그냥 땅에다가 꽂아 놓으면 얘는 엄청 잘 살아요. 지금 벌써 몇 개를 수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 그냥 꽂아 놓으면 돼요. 제가 요 뒤에는 요 란타나 꽂아 놨더니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요 자리가 조금 비에 이기도 하고 이렇게 흙이 좀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그냥 아유 이거 돼지 감자가 여기 또 있었네. 돼지 감자가 엄청 나와요 여기. 아우 여기 계속 어우 돼지 감자가 여기 털을 잡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요런 아이들 그냥 지금 이제 제가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묻어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묻어놓고 마르지만 않게 이렇게 해서 물 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물을 듬뿍 줘놓고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삽목하면 돼요. 지금은 제가 여기 빨리 가야 돼서 대충 심어놨거든요. 이제 요거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자리를 잘 잡아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런 아이들 여기 이제 물 주고 가면 돼요. 아유 빨간색 하려나. 아이고 지금 물 먹였더니 아직 쓰러졌어요. 꽃이 엄청 많이 보여줘요. 씨, 꽃 진 거는 저는 씨 안 받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냥 따주고 맨 나중에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피고 나면 나중에 씨앗 받아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꽃을 부지런히 봐야 되겠어요. 정말 예쁘죠. 국화 종류 아이들은 이제 지금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아주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아마 우리 여기 메리골드 저쪽 밭에서 옮겨온 아이가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제 요게 제일 커서 요 두 개만 뽑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씨 뿌려진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옮겨올 수 있으면 옮겨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꽃 피게 놔두려고요. 진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도 저쪽 밭에서 월동하고 깨어난 애인데 지금 몰라요. 꽃이 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 백일홍도 이거는 이제 씨앗 이게 아마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씨앗인데 어떤 분이 주신 건지 주신 분들이 많아서 요건 모르겠어요. 요것도 벌써 얘 아마 낮은 안진뱅이 백일홍일까요? 얘도 이렇게 꽃대에 물었습니다. 얘도 저쪽 밭에 씨 뿌려놓은 거 제가 얘는 따로 씨를 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와 이제 점점 우리 꽃밭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얘는 과연 뭘까요? 얘는 아 꽃을 언니가 이제 꽃이 꽃 있는 것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시집 보냅니다. 요 백풍둥 제가 이제 작년에 계속 키우고 겨울 동안 집에 들여놨던 걸 땅에다 심어놨었는데 백풍둥이 또 하나 있어요. 며칠간 콩님 집에서 데려온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니 갖다 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뽑아서 심어서 시집 보냅니다. 요건 카랑코에 여기 노랑곰이 제가 뿌리 내렸던 거 물꽂이 해서 심었던 아이 그리고 요거 염자 요것도 꽃피는 염자인데 언니네 집이 해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꽃 좀 보게 해주려고 요거랑 다 시집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들 그동안 잘 있어주라고 물 듬뿍 먹이고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고님들도 어디 다니실 때마다 또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여기 까치가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듯이 여기서 까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